다시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5전 5승 패배가 없습니다. 자, 5승 중에 4번의 TKO 그리고 한 번의 서브미션 승이죠. 자, 이제 타이스노프 게오르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장 2m 10cm 135kg의 타이스노프 게오르기. 정말 거인들의 대결이군요. 자, 일단 참 최근 들어서 이 K1 월드 GP 무대가 너무 이제 거인들의 무대가 돼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헤비급과 슈퍼헤비급의 토너먼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것을 사전에 점쳐볼 수 있는 매치업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슈퍼파이트 1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달려들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자, 게오르기는 지금 펀치 쪽에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먼저 한번 내밀어 봤는데요. 쉽게 이 상대를 잡아내기는 좀 어려울 듯한 그런 그 영상인데요. 네, 레프트 잽을 던지면서 거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자, 들어가시죠, 실바. 자, 습니다. 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자, 잡고요. 팀에서는 안토니 실바가 주지 않습니다. 자, 로키. 자, 큰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해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 타격 받았어요. 네, 게오르기 안내로 중간 맞았습니다. 자, 가드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왼손을 앞세우고 있는 이 안토니오 실바 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안면을 두 방 정도 허용을 했죠. 네. 자, 안면을 살펴보고 아, 걸렸어요. 네, 시에서 말이죠. 게오르기 커버를 좀 잘해줍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안토니 실바가 그 커버에 틈을 주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확실하게 1라운드 연속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그것도 다 한판 승이었거든요. 근데 또 KO승 하나를 전적을 다 쌓았기 때문에 KO로즈 무대에서는 정말 무서운 선수로 등극하게 되겠는데요. 네, 미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복부 이후에 여기에서 자, 왼손 들어갔죠. 아쉽죠. 게오르기가 안면의 커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아...